harpoon. Good shot, Jensen. One more pass. Coming around. 스타워즈 프리퀄 3부작 시기의 메카닉들을 다루고 있는 스타워즈 메카닉 카페 시즌2.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다이얼을 조금 돌려서 클론 전쟁기가 아닌 조금 후기의 이름을 떨치는 기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골리앗과 싸운 다윗과도 같은 전투기 T-47 스노우 스피더입니다. 아크 170, 헤드헌터, 엑스윙과 유잉 등 은하계 역사를 여러 번 뒤바꾼 기체들을 대거 생산한 인컴사의 T-47 에어스피더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T-16 스카이호퍼처럼 본래 민간용으로 제작된 스피더였습니다. 18,000크레딧의 가격에 순정기체 기준 4.5m인 T-47은 그 어떠한 무장도 탑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화물 운송용으로 쓰인 민간기였는데요. 아쉽게도 무장이 탑재되지 않은 순정 버전의 T-47 스피더가 어떤 모습인지는 공식적인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기에 자세한 모습은 알방도가 없지만 묘사에 의하면 T-47은 2인승의 기체 앞쪽 파일럿이 기체 조종을 맡고 후방의 오퍼레이터가 아주 견고한 듀라스틸 케이블이 연결된 견인 작살로 화물을 운송하는 형식으로 운용되었다고 합니다. 본래는 화물 운송용 기체였다고 하지만 커스텀하기가 매우 손쉽다는 인컴사 디자인 특유의 호환성 덕분에 T-47은 다양한 행성, 다양한 집단들의 손을 거쳐 대기권 내에서 화물 수송뿐 아니라 우주선 견인과 개인 승용 차량 혹은 약간의 무장을 추가하여 경찰차나 순찰차, 더 나아가 전투용 기차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노우 스피더란 이름 또한 반란군 연맹 측이 T-47 에어스피더에 이런 애프터마켓 커스텀을 거친 후의 기체를 칭하는 이름입니다. 반란군 연맹이 어떠한 경로로 T-47 에어스피더를 대량 입수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T-47이 본래 어떠한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값싸고 유명한 민간 기체였기 때문에 그 입수 과정은 어렵지 않아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반란군은 이렇게 입수한 다수의 T-47을 다양한 환경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조종석이 완전 감압되고 고출력 리펄스 리프트 엔진을 장착하여 본래 작전 반경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T-47 스카이스피더 방수 설비와 부유 장치가 탑재되어 늪지대에서 활용이 용이한 T-47 스원프 스피더 기동성 향상을 위해 장갑이 일부 덜어지고 극한의 더위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적광색의 T-47 샌드 스피더까지 그 종류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반란군 개조기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베리에이션은 역시 혹한지 작전용으로 개조된 T-47 스노우 스피더였습니다. 각종 개조를 거쳐 5만 크레딧의 가격에 5.3m로 덩치가 불어난 T-47 스노우 스피더는 캐리디 KD-49 리펄스 리프트 드라이브 엔진 2개와 인컴 OI.2 고출력 이온 드라이브 애프터버너 2개를 탑재하여 최고 시속 1100km로 혹한지를 질주할 수 있었으며 최고 250m의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도 자주 보이듯이 엔진 인근에 열리고 닫히는 브레이킹 플랩이 달려있어 비행시의 기동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체이기도 했습니다. 스노우 스피더는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도록 개조가 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된 주무기는 코렐리아제 AP-11 레이저포였습니다. 스노우 스피더 양측면에 하나씩 탑재된 거대한 AP-11 레이저포는 단 3발이면 은하제국의 AT-ST 같은 경장갑 워커들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좋은 무기였지만 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두터운 장갑을 두른 AT-AT 워커와 같은 무기들에는 흠집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That armor's too strong for blasters. 무장 탑재까진 좋았지만 반란군의 스노우 스피더는 견인 케이블뿐 아니라 스피더의 주무기를 관제해야 하는 사수가 조종사의 뒷자리에 등지고 앉아있는 구조인지라 효율성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사수가 사망하거나 무기 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조종사가 조종과 무기 관제 모두를 담당했습니다. 반란군 엔지니어들은 스노우 스피더의 공격 능력뿐 아니라 방어 능력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작업은 대개 속도와 기동성 향상 그리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떼어낸 구식 Y-wing 폭격 의 부품들로 이루어졌는데요. 덕분에 스노우 스피더는 군용 전투기급의 장갑을 두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방어막 발생기가 탑재되지 않은 스노우 스피더들에게 아주 반가운 업그레이드였죠. 외부 장갑 외에도 반란군의 T-47 스피더들은 순정 조종석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개조된 Y-wing 폭격기 조종석이 삽입되어 반란군 조종사들이 특별히 추가 비행 연습을 하지 않아도 기체를 손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T-47 스노우 스피더의 개조는 반란군 엔지니어들에게 정말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순정 T-47의 내부 설비들을 낮에는 영하 32도, 밤에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호스 행성의 혹한에 대비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호스 전투가 발발하는 그 순간까지도 스노우 스피더 개조는 아주 완벽하게 끝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Not yet. We're having some trouble adapting them to the code. We'll have to go out on Tonton. 하지만 반란군 엔지니어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반란군은 엑스윙 같은 주력 전투기들을 수송선 호위에 사용해야만 하는 난감한 상황에 스노우 스피더들만을 써서 제국군 기갑 침공부대의 시간을 어느 정도 끄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T-47 에어스피더는 반란군 여명기에 다양한 반군 점조직들이 사용한 기체입니다. 제다 위성의 소우게레라 파르티잔이 샌드스피더로 추정되는 T-47을 사용했으며 히든패스 세력 또한 오물 운반용 T-47을 개조해 자신들의 작전에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T-47을 가장 많이 사용한 반란군 연맹의 경우 호스 이외에도 다양한 행성의 다양한 기지에서 T-47을 운용했습니다. 야빈 전투 3년 후에 호스 행성에서 벌어진 호스 전투 당시 반란군은 1열 중대로 목표물에 접근하는 델타 공격 전형으로 AT-AT 워커에 접근, 다수의 스피더로 워커를 한 기씩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노우 스피더가 AT-AT 워커의 주포에 일격에 파괴될 수 있는 반면 AT-AT 워커는 장갑이 너무 두터워 일개 비행대의 공격도 버티는 바람에 임기응변으로 각개 전투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인 카이랄 같은 일부 파일럿들은 AT-AT 워커의 하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부를 정확히 노려 워커에 피해를 가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파일럿들은 워커를 공략할 방법도 고민하기 전에 격추되기 일쑤였습니다. 반란군의 에이스 웨지 안틸레스와 웨스 젠슨이 스노우 스피더에 달린 듀라스틸 견인 케이블로 기적적인 기동을 펼쳐 AT-AT 워커인 블리자드 2호기의 다리를 묶은 뒤 주저앉은 워커를 파괴한 데 성공한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전부터 반란군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AT-AT 워커의 파괴법 이론을 실전에서 성공시킨 두 사람은 워커를 파괴하고 호스에서 살아나갈 수 있었죠. 호스 전투의 결과 루크 스카이워커 중령이 이끄는 로그 비행대 소속 총 12기의 스노우 스피더 중 최소 5기의 스노우 스피더가 파괴되었고 스노우 스피더와 교전한 AT-AT 워커 총 9대 중에 3대가 파괴, 1대가 반파되었습니다. 블리자드 2호기의 지휘관인 네바 준장이 무능한 지휘관이긴 했지만 반란군의 어처구니 없는 임기응변에 제국 육군이 자랑하는 최강의 무장수송기가 파괴된 이 사례는 반군과 제국군 양측 모두에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전술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국 잔당 세력이 조직한 퍼스트 오더의 경우 자신들의 대형 워커인 ATM-6 워커의 다리에 케이블 절단기 다수를 장착하기까지 하면서 스노우 스피더 같은 고속 고기동 비행체의 공격을 의식하고 대비했습니다. 본래 영화 제국의 역습 제작 당시 스노우 스피더는 새로운 희망에 등장했던 X-Wing과 Y-Wing 전투기 부품들로 만들어진 기체로 그려질 예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스노우 스피더의 초기 컨셉 아트들을 보면 Y-Wing 조종석에 잘린 X-Wing 날개와 레이저포가 달려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죠. 이 배경은 스피더의 디자인이 점차 진화하면서 사라졌지만 스노우 스피더가 군용으로 개조되는 과정에서 Y-Wing 조종석을 달게 되었단 식으로 기체 설정 속에 디자인 비화가 일부 녹아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